다들 알고 계시라고. 하는 것도 일이다, 이거. 어, 난 오래 했어야 되는데. 눈이 그래갖고. 아, 기상 상태가 지금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. 아, 근데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. 아, 바람 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. 아, 저 면사포가 날리면서. 야, 여기 좋네. 와, 유채꽃 핀 거 봐. 진짜 멋있다. 예쁘게 나오겠다. 사진 잘 나오겠다. 네. 엄마, 응? 그렇게 입고 가시니까 진짜 그림이 따로 없네. 아, 이나영이 부럽지 않네.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. 백나영, 백나영. 아유, 이나영 씨, 나 이나영 씨보다 훨씬 더 이뻐. 안 그래? 이나영 씨, 친구 들어와. 아, 여기 이제 그 식당 골목이니까 아빠, 밥 먹고 이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. 그래, 뭐 좀 들어가야 힘이 나지. 그렇지. 뭐 해야지. 네. 그래야 힘이 나지. 안녕하세요. 네. 와, 식사를 해야지. 맞아.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. 어. 여기, 여기, 여기. 응? 여기, 여기. 아. 자기 뭐 먹을 거야? 안 먹을 거야. 어? 설마? 이쁘게 나와야 500만 원 가질 거 아니야. 그럼. 아, 사람 500만 원, 돈 500만 원 그걸 왜 자기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저거 뭐고 멋있게 만들어 주는 것만 그것만 갑자기 저 생각해야지. 왜 돈 500을 왜 자기한테 먹지 그래. 말라며. 아니요. 그러고 돈 500에는 거기다 뜸들지 마. 뭐야? 거기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야. 어. 자기는 여기 와서 벌써 뭐 상금 가지고 이제 신경전이야. 그러니까 이용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500만 원에 관심 갖지 말라고 아버님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네. 어. 아유. 아유. 야, 승현아, 여기 앞치마 없어. 이거 엄마 튀기면 안 된다. 아유, 제가 하고. 아버님이 근데 관심 갖지 말라니까 너무 심했던 것 같아. 아유, 그럼. 내가 같이 쓰자고 했어야 되는데. 우리 가족들도 같이 써. 그러니까 당신 덕이야. 이렇게 말해야지. 그래야 되는데 어머님이 약간 열받으셔가지고 막 그렇지. 드시는 것 같은데. 뭐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. 제 하면 안 돼, 어머니. 와.